누가 이렇게 쿵쿵대냐? 귀신인가 봐. 야, 구두리, 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귀신 탓이냐? 왜 누나도 전에 귀신 봤잖아. 난 아직도 엘리베이터 타기 무섭단 말이야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? 귓구멍 열고 잘 들어라 이 꼬마들아.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지, 어떤 물건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아 소중하게 다뤄지면 그 물건은 100년이 되는 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생명을 얻어왔지. 너희 인간들은 그걸 도깨비라고 부르더군. 그리고 나는 이 신비 아파트가 100년이 되는 바로 올해 태어난 도깨비님이시다. 아, 왜? 누나. 무섭다면서 왜 따라왔냐? 방에 혼자 있는 게 더 무섭단 말이야. 으이그, 귀신 없는 거 확인하면 내려가 자는 거다. 아무도 안 사는 집인가 봐. 그럼 진짜 귀신. 저기요, 계세요? 아래층에서 왔는데요, 계세요? 진짜 아무도 안 사나? 어? 아, 그러지 마 누나. 그냥 내려가자. 나 조용히 잘게요. 가만히 있어봐 좀. 어? 누나, 뭐 보여? 야! 도와줘! 뭐가 있어? 귀신이 있지! 너는 그때 그 이등신? 이등신 아니랬지! 난 도깨비야! 야, 여긴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? 귀신은 다른 데도 많아.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귀신을 여기 이사 와서 두 번이나 봤다고!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로 이사 온 이후가 아니라 내 엿을 먹은 이후겠지! 거참 됐다니까! 그럼 너 먹는 거나 줘봐!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엿인데? 그런 게 어딨냐? 난 분명히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라고 경고했다! 내 엿을 먹으면 귀신이 보이거든! 즉! 이제 너희도 귀신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지! 난 분명히 경고했다. 그래서 귀신이 보인 거구나. 나 어떡해. 저분 나오지롱. 못 나오는 거 맞지? 아, 그렇다니까 아빠 잠겨있잖아. 괜찮아, 저 귀신은 지방령이라 못 나와. 야, 나오잖아. 야! 지방령 주제에 왜 문방구로 나오고 난리야. 지방령이 뭔데 그래? 사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귀신들이야. 저 녀석은 544 회복기 지방령이고. 근데 왜 나와? 나도 몰라. 누나 빨리 와. 신비의 부메랑! 옥상으로 사라져버려라! 예! 둘이가 없어졌어.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니, 난 귀신한테 던졌는데. 둘이는 어디 있어? 걱정 마! 내 요술은 이 아파트 안에서만 통한다고! 이 아파트 안 어딘가 있을 테니까 내가 찾아볼게! 여기가 어디지? 아파트 옥상인가?